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해병대 신병 입영 행사가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정예 해병이 되기 위한 첫걸음의 순간을 이태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 위병소로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짧은 머리를 한 장정들이 가족과 함께 걸음을 옮깁니다. 순간을 추억하기 위해 기념사진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지난 25일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신병 1304기 대면 입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이후 4년 1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입영 장병 여러분의 무운과 건승을 기원하는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행사에는 신병 1304기 1406명을 비롯해 가족과 지인 등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대는 주차별 훈련 내용을 영상과 함께 자세히 소개한 뒤 훈련병들을 훈육할 훈련 교관을 소개하며 가족과 부대 간의 신뢰감을 높였습니다. 작별을 앞두고 연병장에 모인 장병들, 가족들을 향해 큰 절을 올리고 큰 목소리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은 눈시울이 붉어지지만 손을 흔들며 작별을 받아들입니다. 스스로 그냥 해병에 지원해서 했다는 그 자체도 너무 기특하고요. 항상 기다린다는 거 잊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냈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엄마는 항상 은노 옆에 있고 사랑해 은노야. 나라가 원하는, 국가가 원하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굳건하고 철두철미한 교육을 받고 새로운 내 아들이 6주 후에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대는 지난 5일과 18일 부사관 405기와 사관 후보생 136기, 그리고 이번 신병 1304기 입영 행사를 시작으로 장교 부사관 병 입영 행사를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입영을 무사히 마친 1406명의 장병들은 앞으로 6주 동안 강도 높은 교육 훈련을 통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정예 해병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